당당하게. 그러면 유권자들이 다 전략적 투표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가 있는 그 유권자들이 안 후보가 더 좋은 거지 문재인이 싫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차피 전략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믿고 저는 당당하게 가야 된다고 보고 예. 왜 또 제가 당당하게 가야 된다고 보냐면은 아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동의하지 않냐면은 그러니까 안철수 정리 좀 해주실까요? 지금 관계상 또 토론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일부분이고요. 예. 양당제에서 나타나는 어떤 제3정당에 대한 희구 내지는 그 어떤 국민 멘토로서의 그 안철수에 대한 어떤 그 매스컴에 많은 노출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를 해라. 예, 예, 그런 예. 것 때문에 이 지지가 생겼기 때문에 예. 사실 민주당이 뚜벅뚜벅 가면 그 지지가 따라올 수 있는 굉장히 자, 허약한 지지다 저는 넘어가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지금 단일화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답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명백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이제 책임 있는 정치인입니다. 3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단일화의 스케줄에 10일 이후 종합적으로 정책 발표를 한 뒤에 생각해보겠다. 또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애매한 태도를 버리고 단일화에 대해서 후보 본인이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되고 한다면 어떤 원칙에서 한다. 언제까지 하겠다. 라든지 어떤 부분이 쇄신되면 한다라든지 뭔가 모호함 뭐 NCND류의 뭐 모호성에서 좀 벗어나서 대권 후보로서의 책임 있는 정치적 자세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단일화 논의는 늦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단일화 논의에서 가장 귀책 사유는 안철수 후보에게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하루라도 빨리 단일화에 대해 자기의 전체적인 생각들, 자기의 전체적인 그 의도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뭐 단일화 일정 관련해 가지고는 후보 등록 때까지는 뭐 시간은 남아 있다. 반대로 후보 등록일을 또 넘겨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아, 후보 등록일을 넘겼을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유권자들에 대한 혼란이나 그 효과가 또 감소되는 이런 문제가 또 이제 예상이 이제 되고 어차피 할 거 후보 단일화 이전까지는 마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양쪽에 뭐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단일화 과정이 양쪽의 그 지지층을 한쪽이라도 뭐 떨어뜨려 나가게 하는 흩어져 버리게 만드는 이런 예. 과정에 대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후보 지지층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부분 이 논의에 들어갔을 때 안 후보 쪽 바로 그 민주당이 모든 걸 주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결과가 민주당의 주도 속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부담이나 불안감을 좀 선제적으로 털어줄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테이블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예.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안 후보 쪽도 역시 그런 것이 뭐 저로 따라준다고 한다면은 이제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예.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1997년 DJP 단일화는 투표일 40여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투표일 20여일 전에 이루어졌고 때문에 DJP 단일화로 따지면 지금쯤 단일 후보가 이미 나왔어야 되고 그리고 노무현 단일화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쯤 단일화 협상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때문에 너무 늦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논리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11월 10일쯤에 정책 종합적인 정책 공약을 발표한 이후에 단일화 문제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단일 후보 협상 과정에서 그리고 단일 후보가 되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바뀌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치 쇄신안도 양측의 쇄신안이 상당 부분 거리가 있어요.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한쪽이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교, 국방, 경제에 관한 정책들도 차이가 많을 것이며 그렇다면 단일 후보가 돼서 바뀔 정책을 명분으로 11월 10일 이후까지 단일화를 연기해서 대통령 선거가 계속 혼란 국면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것보다는 예. 단일화 할 거면 빨리 이번 주서부터라도 단일화 협상을 시작을 해서 자. 혼란의 안개를 빨리 걷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토론은 정리될 시점이 왔습니다. 네 분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네 분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단일화가 되리라고 보시는지 된다면 누구가 된다고 보시는지 라는 걸로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박사 여쭙겠습니다. 네, 단일화가 될 것 같습니까? 네, 단일화는 된다고 봅니다. 누구로 될 것 같습니까?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결국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누구로 될지는 정말로 예측 불허라고 봅니다. 그럼 누구로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두 사람 다, 야권의 두 사람 다 좋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많은 사람들의 선택에 맡기면 된다고 그렇게 예. 봅니다.